안녕하세요, 미국튜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DJI 미니 3 프로 드론을 가지고 다닐 때 알고 있으면 좋은 점을 입문자 기준으로 다섯 가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이라 영상을 꼭 보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용하는 분들마다 미니 3 프로에 대한 리뷰와 의견이 참 많은 듯해요.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문제가 많이 있어서 생각보다는 안 좋다는 리뷰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조금 다른 듯한데요. 참고로 오늘 영상은요, 완전 제가 본 시점에서 말씀드리는 거라 정말로 주관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저는 이 드론 미니 3 프로를 6월 초에 처음 받았는데요. 지금 8월 말인데 벌써 두 번이나 새 것으로 교환을 했습니다. 둘 다 미니 3 프로에 문제가 있어서 작동되지 않아서 DJI에 연락을 했더니 DJI에서도 본인들도 희한해 하더라고요. DJI로 다시 보내주면 상황을 보고 필요하면 새 것으로 보내준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받자마자 바로 새 것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아마도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좀 인지했겠죠. 처음에는 RC 컨트롤의 다이얼이 한쪽이 작동되지 않아서 액티베이트도 안 되고 바로 교환받았고요. 두 번째로는 갑자기 날리는데 RC의 카메라가 안 보이더라고요. 드론과 카메라 짐볼 자체는 움직이는데 영상 자체는 안 찍히고 까만색으로만 나왔습니다. 포맷도 하고 캘리브레이션도 몇 번 해도 전혀 안 돼서 연락하니까요. 본인들도 저 같은 케이스는 처음이라고 바로 교환 조치를 해주더라고요. 두 달 동안 아마도 사용한 시간보다는 배송 기다린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미니 3 프로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다른 문제는 없으셨는지요? 아니면 저만 그런 건지, 만약에 있었다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물건을 교환받은 것보다 거기에 신경 쓰는 그 시간 동안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것만 가지고 스트레스 받은 것은 아닌데요. 얼마나 받았으면은 꿈속에서 머리카락이 한 묶음씩 빠지는 꿈까지 꿨어요. 뭐 이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전에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는데요. 저는 미니 3 프로를 피터 맥키넌 슬링백에 넣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드론, RC, 그다음 배터리팩, 인스타 360을 넣고 다닙니다. 미니 3 프로를 넣을 때 계속 신경 쓰였던 부분이 윙이 항상 걸려요. 넣을 때도 뺄 때도 보시다시피 그냥 막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부서지지 않을까 항상 조심해야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스트랩이나 찍찍이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해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윙을 감싸주는 느낌으로 둘러싸주면요, 윙만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본체 자체는 부러지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이 스트랩이나 뭐 찍찍이 같은 것은 뭐 굳이 따로 사지 말고 집에 둘러보다가 적당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대신해서 사용하셔도 될 듯해요. 어떤 분은 윙을 크로스하면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위쪽은 괜찮은데 윗부분은 저는 아직 불안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불편했던 것 중 하나는 카메라 커버입니다. 비행 후 카메라 커버를 해야 하는데 짐벌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어서 계속해서 움직여서 몇 번 해야지 잘 끼울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또 잘못하면 짐벌을 망가뜨릴 수 있기에 더더욱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저같이 두 번이나 교환 조치를 받다 보니 노이로제가 걸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카메라와 짐벌을 부담없이 빨리 커버를 끼울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미니 3 프로가 왔을 때 보면은 이런 스펀지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끼워주면은 짐벌을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커버를 바로 하는 거죠. 아주 쉬워요. 그리고 가방에 넣고 다녀도 짐벌에는 충격이 덜하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주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로는요, 펌웨어 업데이트입니다. 펌웨어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업데이트를 혹시 하시는지요? 카메라나 장비에 따라서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미니 3 프로도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바로 해주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은 그냥 있다가 마지막까지 기다리다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조금 있다가 합니다. 그 이유가 업데이트된 펌웨어가 문제가 있을 수 있기에 좀 기다렸다가 아무 문제 없다고 하면 업데이트를 하는 편이죠. 그런데 미니 3 프로는 업데이트가 있을 때 바로바로 해주는 것이 좋더라고요. 이번에 세 번째 펌웨어 업데이트를 처음부터 다시 하면서 안 하면 안 되는 기능들이 있었습니다. 비행할 때에도 에러 메시지가 뜨던지 비행 자체가 안 될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라고 RC에도 뜨더라고요. 이것 또한 제가 가지고 있던 미니 3 프로에 문제가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미니 3 프로는 펌웨어 업데이트가 뜨면 바로바로 해주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음으로는 마이크로 SD 카드입니다. 사람마다 손가락의 크기가 다 다르고요. 그 감각 또한 다릅니다. 미니 3 프로 뒷부분에 보면은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이 있는데
뺄 때나 넣을 때 생각보다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뺄 때는 괜찮은데 넣을 때는 손톱으로 마이크로 SD 카드를 꾹 눌러야지만 들어가요. 그때 잘못 누르면 메모리 카드가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손톱 사이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귀찮으시다고 하면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냐? 그냥 바로 USB-C 케이블을 사용하세요. 저는 항상 랩탑에 USB-C 케이블을 연결해 놓는데요. 그 이유가 외장 하드나 다른 것을 연결할 때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여분의 케이블을 준비해 놨습니다. 거기다가 그냥 여기 껴서 사용을 합니다. 뭐 마이크로 SD 카드를 꺼내고 메모리 리더에 넣고 그 복잡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RC에 있는 커스텀 키를 잘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뒷부분에 보면요, C1, C2의 버튼이 있는데 그것을 잘 사용하시면 좋은데요. 컨트롤에 가셔서 버튼 커스텀에 가면은 버튼 커스텀과 오른쪽 다이얼까지, 그리고 C1 플러스 오른쪽 다이얼, C2 플러스 오른쪽 다이얼을 커스텀 할 수가 있고, 컨트롤 기능 또는 카메라 기능으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컨트롤 할 때 손가락이 익숙해져야 사용하기 더 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커스텀 버튼을 얼마나 잘 사용을 하느냐가 드론이 공중에 있을 때 배터리 용량과 촬영 시간 절약에 도움이 될 듯 합니다. DJI 미니가 249g이라 어디든지 큰 규제 없이 날릴 수 있어 정말로 기대했던 드론이었지만 저는 어딜 가나 무엇을 하나 예외인 케이스가 많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그랬던 것 같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DJI 미니 3 프로 유저분들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사용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채널을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